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실은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아늑했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려줄 행선지는 제주도 남서쪽 바다에 있는 작고 낮은 섬 가파도. 바로 고수선 애국지사의 고향입니다. 가파도를 찾은 이는 고수선 지사의 아들이자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 김율근 씨입니다. 아, 인사드립니다. 이건 고수선 할머니 예. 네 번째 아들. 야, 예. 일자 근자 어른이. 가파리 주민 김동욱 씨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고수선 지사의 생가터. 가파도에 개척의 활기가 서려 있던 1898년 고수선 지사가 나고 자란 집입니다. 하지만 집은 사라진 지 오래, 생가터는 풀밭으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생가터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현재 주인이 가파도 주민입니까? 예, 가파도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 이걸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예. 자기 그 밖에 있는 딸들한테 줬다 그럽니다. 가능하다면 여기 어머님이 생가라는 비석이라도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아마 표지석 하나 정도 세우는 거는 양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풀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고수선 지사의 생가터. 아들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죄송함과 먹먹함이 쓰리게 밀려옵니다. 애국지사 고수선의 시작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기분이 내가 이제까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겼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가파도에서 하여튼 어릴 때 그렇게 공부하려고 열심히 뭐 했다는 것 들었고 또 그때는 외할머니는 해내 일도 하면서 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8살 무렵 가파도를 떠나기 전까지 고수선의 근간을 만들었던 터전. 여성으로서는 걸림돌이 많았던 시대에 그는 어떻게 삶을 개척하고 실천했을까요? 아방이 학교 가지 말라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야밤에 어? 너 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공부하면 기생이 되는 거라. 기생. 너 기생 될 거냐? 수선아, 너 거기가 어디랜 그 밤이 가시니? 아버지, 아빠. 여자가 글을 배우면 기생이 되는 거라. 난 기생 안 될 거 맞지? 아니 나쁜 것들이나 글을 배우는 거랜 아방이 안 고라사. 고만 없어. 동네 창피하오다. 무식어, 창피허요. 똘이 허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거 몰람서. 아버지, 글을 배우는 게 무사 나쁜 짓이올까? 수선아, 속수 뭐라. 여젠 조신해서 하는 거요. 아, 어벙신 네 살림하는 거 보영. 시집만 잘 가면 그게 제일이래 하당구난. 아방 몰래 하는 게 잘하는 짓이냐? 아버지, 제가 이렇게 비롬쓰다 글 배우게 해줬어. 안 된다. 여자가 글을 배우는 건 나쁜 짓이요. 무사 글 배우켠 하는 아이를 경 말렘만 냄수가 글 배우는 게 잘못일까? 여자가 글 배우는 건 나쁜 짓이라 마슴? 시상 천지의 경험말이 어디수가? 아니, 어멍이 영원한 딸이 저렇게 고집이 피우는 거 아니냐? 아버지. 아맹이 노이, 매를 맞아서 정신 졸일 것 같다. 너 이리 와보라. 너 또시 학교 갈 거냐, 안 갈 거냐?
예, 안 갈 거다. 안 갈 거지? 그냥 그만 없어. 그 수사위도 다 알아들었수다. 이젠 안 갈 거우다. 여자가 글을 배우면 기생이 되는 거라. 아이고, 알암소? 혼자 안 갔긴 고르라. 너 다신 가지 마라, 이. 얼마나 글 배우고 싶어 심은 야, 저추룩 배우고 싶어 하는디 허락해 줍소. 수선아, 경 글을 배우고 싶으냐? 혼자 배우고 싶대 너라. 말도 못 했시냐? 또시 앞머리 켜이? 글을 배우고 싶으냐? 걔는 아방이 가르쳐준 거 오늘 안에 다 깨우치면 그땐 공부를 허락하마. 정말일까? 알았어. 따라서 해보거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따라 해보거라. 어이구 잘했지. 없어. 다 외워주게. 이추룩 요망진 아이를. 너 소원이 공부하는 거는 허락은 햄신한 열심히 하라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섬을 떠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었던 데는 그분들의 어머니의 역할이 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장 배경에 있어서 그 뒤에 있었던 그 당시에 왜 여자가 여자가 하던 시대에 그것을 감내하고 마음대로 너의 꿈을 펼쳐라 할 수 있도록 한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어머니들은 조명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을 조명을 함과 동시에 그 세 분의 세 분을 키워낸 세 분의 어머니를 또 조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사실 말은 나면 보내는 곳,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했잖아요. 고수선 선생님은 가파도에서 태어났어요. 섬 중에서도 섬에서. 그리고 10살쯤에 어린 시절에 10살보다 조금 어려서 한 7살쯤에 아마 대정 하모리 쪽으로 이제 부모님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 같은 것, 학교 같은 것들을 맛보았겠죠. 가파도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곳은 지금의 대정읍 하모리입니다. 고수선의 학구열이 점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정의 역사를 꿰고 있는 향토사학자 김웅철 씨가 당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길이 저 동문까지, 여기에서 저 동문까지 대정현성 저작거리입니다. 네, 저자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요 바로 뒤에가 지금 집을 지어버렸는데 객사관이 있었단 말이죠. 한일학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학교가 여기 있으면서 대정 초학교의 전신으로서 굳세게 있다가 1931년에 모술포로 가게 됩니다. 감히 그 여학생의 신분이었지만은 남학생들을 추월해서 더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식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나도 그럼 더 큰 데 가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신성으로 가서 신성여학교에서 거기 경유를 해서 거쳐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가게 된 거죠. 제주도 최초의 신식여학교 신성여학교. 이곳에서 고수선은 강평국과 최정숙을 만납니다. 1913년 편입 후 이듬해 제1회로 졸업하고 유학길에 오른 고수선은 어머니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경성여자보통고등학교에 편입한 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길이다. 엉터리 역사를 배우지 말라는 말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임진왜란도 다 날조된 것이다. 이순신. 그는 훌륭한 장군도 아니다.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거북선. 거북선을 이순신이 만들었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바다 선생님, 그 말 취소하십시오. 우리 역사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날조되었단 말이다. 아닙니다. 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말이냐? 선생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 수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분명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내 말은 안 믿고 그따위 엉터리 조선 역사체를 믿고 있는 것이냐? 고수선, 넌 정말 불량한 학생이로구나. 고수선 선생님의 태어나서 자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다음에 향학열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가득했다. 그리고 배움을 알면 알수록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어디에서 펼쳐야 될지를 경성에 들어서는 순간 이 학생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섰다. 네, 그게 바로 고수선 선생님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점차 현실화되어지는 만세운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라면 신성한 일본 일장기들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그리도록. 너 그러다 들키면 또 혼나. 내가 왜 일장기를 그려? 그것도 정성스럽게? 난 싫어. 고수선, 너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것이냐? 이건 조선의 태극기입니다. 누가 조선의 국기를 그리려고 했느냐?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당장 복도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 태극기도 마음대로 그릴 수 없다니. 독립을 이루지 않고는. 그래,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 사느니 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겠어. 그래,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자. 국기동지를 만들어 그분들도 함께하자. 경성여고부 재학 중 일제의 부당한 가르침에 저항했던 고수선.
국가동지회 활동을 하며 교내에서 3.1운동을 주도합니다. 장안은 독립만세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무차별 진압에 나선 일본 경찰. 하지만 독립에 대한 갈망과 투지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날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외친다라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문은 잠겨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경문이 소식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담장을 통해서. 그래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오후 1시였는데 12시 돼서 같이 모인다.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교문 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차에 한 여학생이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교문을 부수는 거죠. 1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모이기로 했대. 아까 유철경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학교 분위기도 안 좋대. 그러니 신중해야 할 거야. 준비 다 됐으니까 나가자. 지금이야. 문이 잠겼는데 어쩌지? 허나 대낮에 담을 넘을 수도 없고. 어쩌긴. 부수면 되지. 뭐? 안 되면 되게 알아. 됐다. 나가자. 수선아, 가자. 대한독립 만세! 이 여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배움을 향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손도끼를 들고 교문을 부수고 나가서 만세를 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로 그 경성여자 고보는 여학생들은 전체 전교생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대적으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경성여고보 학생들. 그 항일 정신과 용기를 기억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오늘날 경기여자 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에는 3.1운동 당시의 투쟁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고수선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2일 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고 고수선은 항일운동 동지들과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3월 말에 있었던 그 경성 여고보 졸업식에 참여하는 것을 이걸 일제 관립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는 게 치욕이다라고 여겨서 동지 강평국, 최정숙 등과 더불어 다 졸업식을 거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수선 지사는 논산으로 갔어요. 공립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1920년도에 상하이의 임시정부의 독립군자금을 그런 모으는 활동에 참여해서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370원을 박정식이란 그 항일운동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또 근대 의류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중에 또 일본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청년들과 일본 그 동경의 우에노 공원에서 독립투쟁 모의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많은 그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조선인 폭동? 나쁜 놈들.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는다고. 일본에서도 조선인 학살이라니. 일본에서는 겨우 도망왔다만 내 조국이라고 어디 마음대로 갈 데가 없으니 집에 가면 붙잡힐 거고 수배령이 내려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도 못하겠고 당분간은 여기 있으면서 몸을 추스려야겠다.
고수선 여기 숨어 있었군. 이봐, 체포해. 요리조리 잘 도피해 다니면서 이젠 병원 침대에 누워 우리 눈을 피해 보시겠다. 끌고 가. 너무 시시하게 불면 재미가 없지. 아! 야! 고수선, 이게 마지막이다! 고광수의 행방을 대라! 모른다 했소!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할 수 없지. 본때를 보여줘야 순순히 말하겠지. 이 손으로 공부해서 독립을 이루어내겠다. 그럼 손가락을 못 쓰면 공부도 못하고 독립운동도 못하겠네. 이봐! 지독한 년. 뭐야?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뭐? 혐의야 무조건 얼거 놓으라니까! 각서를 쓰고 내보내시는 건 어떠실지.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내보내겠습니다. 각서는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여기다 각서를 쓰고 나가시오. 무슨 각서요? 일단 목숨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소? 나라가 이 모양이니 일본 놈들이 활기를 치는 게 아닙니까? 나더러 독립운동 않겠다 각서를 쓰라고요? 그렇게 못하고. 그래도 살아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할 듯 싶소만. 나 고수선이 학생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하니 잘 안 먹히더라.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엔 기필코 독립운동을 하겠소. 일본의 감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활동을 하는 데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의학도로 전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하나의 그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뭐냐면은 청강이었어요. 네, 여성 세 분이 의학도 수업, 의학 관련된 수업을 청강하고 그게 나중에 하나의 자극제가 돼서 의학도가 되게 되는데 그것이 제주의 상황과 맞물려서 봤을 때 아, 내 고향으로 내려와서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와서 의술을 펼치게 되잖아요. 다녀왔다. 고생했어. 이리 앉으라. 이리 왕 앉으라. 앉으라. 무사마 씨? 병원 생활 힘들지? 아니오다. 걔도 여자 선생이래 뇌물이진 아남신지 모르키여. 여자주만 걔도 의사인디 누개가 무시할 말일까? 수선아, 너 이디서 계속 의사 생활 하자냄시냐? 무사마 씨? 우리도 이젠 나이 먹을 만큼 먹지 않으시냐, 게. 경행, 이젠 고향에 내려가면 어떤가고 하영? 아맹, 우리가 혼디 살아도 객지 생활은 객지 생활 아니가게. 늙음하기 고향강, 패나하니 살당,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지금 당장 가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이. 초초 생각해보라. 알았어, 아버지.
나도 얘 고향에 돌아간 고향을 위해 무심 보람이신 일을 헛캔 생각하는 중이었다. 돌아가게 마심. 아이고, 아이고 경옥에, 경옥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잘 생각했죠. 여자 의사는 우리 수선이가 처음이지. 예. 아이고 장하다 우리 딸. 양, 야이 둘일 때 공부 배우랜 오죽 잘해줘 수가. 아방이 고집부려 공부 안 시켜시면 어떤 걸 거울까? 아유, 그 말은 이제 고만고라게 참. 고향으로 돌아온 고수선은 제주도 1호 의사인 김태민과 결혼합니다. 제주 최초의 부부 의사로 제주 곳곳에서 병원을 개업해 환자들을 진료했는데요. 인술 철학의 뜻이 담긴 장춘 의원. 원도심에는 장춘 의원과 맥을 함께한 기억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예, 이 집인가 요 유료 주차장 하나, 이 집이라고 들은 것 같아. 예, 내가 이것도 이렇게 뭐를 토지대장을 띄어봤으면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 집인지 여기 공터인지 그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로 지나가면서 저보다 그 나이 위에 큰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말이 자기네가 여기서 살았다고. 아 바로 여, 로베로 호텔 자리인데요. 관덕정 앞 이른바 병목골. 장춘 의원이 있던 곳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니까요. 여기서 병원을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낳기도 한 10여 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네요. 왜냐하면 소아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이 터를 산 때가. 소아 2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1930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28년이나 29년 그 정도. 정확한 거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요새 사람들처럼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해도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현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이제 가을에 농사지어서 수확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그 병원비를 물 때였고 그래도 워낙 곤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그때 가을에 못 물면은 다 그 저 없는 걸로 처리를 했다고 전 들었어요. 의녀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김만덕 기념관. 조선시대 제주에서 큰 흉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사제를 털어 제주도민을 구휼한 의녀 김만덕의 유덕과 박애 정신은 시대를 이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1980년 만덕 봉사상 제정으로 현재까지 매해 제주 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에게 수여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제1회 수상자 고수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로서 제주도와 충남, 강경 등지에서 병원을 개폐하여 병마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 무료 강습소를 설치해서 문명 퇴치에 앞장도 서셨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제주모자원과 홍익보육원을 설립해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극렬해지자 잠시 고향을 떠났던 고수선이 1951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가족이 사는 운주당 방 한 칸에 한글 강습소를 마련해 수업을 했던 고수선. 그때 나이 53. 고수선은 운주당에서 꿈을 꾸고 제주 여성사를 다시 개척합니다. 귀향한 고수선 가족이 정착한 곳 운주당. 조선시대 제주 읍성 동쪽에 세워졌던 관아 운주당 부근입니다. 지금 이 걷는 여기가 옛날 관아 운주당 터입니다. 일돌이 1108번지.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또 어머님이 주로 활동했던 운주당입니다. 1951년부터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회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굉장히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죠. 감회가 깊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운주당은 제주성의 부속 건물인 장대로, 전쟁 또는 군사훈련을 할 때 제주 지역 군사령관이 자리해 제주성을 총지휘했던 누각을 말합니다. 과거 운주당의 의미를 넘어 현대의 고수선 운주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취약했던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울타리가 되주던 곳이었습니다. 무료 조산원과 모자원, 보육원까지 개설. 사회복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옛날 탑라인들이 바다를 무대로 해서 활발하게 개척해 나갔던 진취적인 그런 기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성의 역사는, 저는 제주도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출입금지령이나 뭐 일제강점이나 4.3 사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를 지켜냈던 강인한 그런 기질이고, 그런 속에서도 이거를 뚫고 바깥으로 나가면서까지도 제주 선인들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 유감없이 발휘했던 그런 제주 여성사의 표상이다. 1910년대에 들어서 제주도는 보통교육과 신교육이 실시되면서 교육의 대중화와 집단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통학권을 벗어난 마을에서는 계량서당이나 의숙을 주민 스스로 개설하려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중 광선의숙은 1920년 하무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요런데 보면은 유독 이 동네에서는 여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학생들. 학부모도 여자분이 계세요. 남학생도 있고, 요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광선의숙인데 여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이 사진 원래 소장자가 장난기 있게 이렇게 안경을 끼워버렸는데, 이런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문맹인들이 다른 동네 가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정에서만큼은 문맹인이 없었습니다. 다 글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고수선 할머니, 고수선 선생님, 그리고 정난주 마리아, 그런 분들의 커다란 언덕이죠. 여기는 이제 신창, 이런 데서,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당시 중문면이죠. 그런 데서 다 공부하러 다 왔어요. 탁월한 선견자로 시대적 차별을 극복하고 구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고수선. 대정여고는 그 뜻을 담은 수성관을 지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정신은 후대들에게 자양분이자 동력이 돼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수선 지사의 독립투쟁의 그 경력도 있지만, 그 자신의 인간에 대한 그 의술 활동, 그리고 집안을 그 수많은 가족들을 다 하나하나 보살펴냈던 그런 자신의 삶과 또
보육원 영아원과 같은 활동, 예술인 총연합회 제주도지부 초대 회장으로서 그 한라문화제와 같은 그런 중요한 행사도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또 제주도에서 이제 여성회관까지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홍익 인간의 그 자신의 그 모토 속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선은 여성 인권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1925년 제주 여자청년회 창립은 물론 해방 후 제주도 최초의 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 3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바, 1951년부터 68년까지 17년간 대한부인회 및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장 활동을 통해 식생활 개선운동, 소비절약 실천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게 그 어떤 공문서, 문서가 오고 간 거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그 손수 전부 이렇게 정말 그 한문으로, 이게 여성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방 직후부터 이제 활동에 나와요. 그 유일하게 이제 또 여성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여성회관이 없다는 걸 아셔서 여성회관을 내가 꼭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게 68년도에 여성회관을 설립하는 그 해로 그분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한국 부인회의 이사들한테 땅을 좀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금을 좀 하게 가지고 심지어는 제일교포 일본까지 가서 제일교포한테까지 그 72평 이제 그 매입할 돈을 모금하고, 그때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은 제주 시장님께 그 부지를 좀 선정해달라는 것까지 공문이 주고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제주시청 앞에 그 벤처마루 땅 일부 거기에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건축비가 그때 720만 원 정도 이제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360만 원은 그때 당시 이제 도지사님께 특별교부세를 이제 지사님께서 해주셨고, 나머지 360만 원에 대한 그 돈은 모금할 길이 없어서 유경수 여사님께 서한으로 이제 초안을 보면은 360만 원을 내무부 장관한테 말씀드려서 제주도에 좀 그것을 좀 지원해달라. 제주도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공간으로 여성회관 건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부인회. 고수선은 한국부인회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여성회관 건립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운주당에서 보육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하면서도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1인 다역을 해낸 고수선. 특히 제주 여성으로는 최초로 정치에 도전해 가능성의 포문을 엽니다. 제가 고수선 여사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면 정치에 실천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고수선 선생님의 시대는 여성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들을 항상 많이 할 때였고, 어떻게 여자가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였는데, 이분은 국회의원 그 당시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한다. 왜? 제주도는 여성이 섬이다. 여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주 지역에서 최초의 여교사인 강평국 선생님과,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중에 근현대사에 그 오가면서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교육감이 되셨던 최정숙 선생님과,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사회인으로 나왔었던 이 고수선 선생님의 이 활약은, 저는 이 제주가 제주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 독립운동의 압축을 이 세 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여자중고등학교 내 위치한 신성학원 100주년 역사관. 지난해에는 신성여학교 출신 애국지사인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가슴에서 건져올린 물음들을 비범하고 단호하게 실천했던 의인들. 그들의 정신과 발자취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뭐 독립운동부터 해서 그 시대를 앞서갔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 우리 신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선은 1980년이 돼서야 조국의 자주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고 10년 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 수많은 활동과 업적을 남긴 고수선. 80이 넘은 아들이 매해 가을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우리 이거 음식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예. 완전 제주도식이네요. 아, 그럼요. 제주 뭐 제주에서 자란 놈이 제주식으로 해야죠.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던 시대. 난세를 헤치며 살아왔던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가슴 깊이 벅차게 차오릅니다. 돌아가실 당시 산천단에 안장했다가 16년 만에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 유훈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그때는 합의가 안 돼서 이쪽으로 못 모시고 제주에 모셨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한결같이 인자하고 따뜻했던 어머니. 김율군 씨는 자식으로서의 시선과 입장을 넘어 고수선 애국지사의 신념과 철학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새로운 표지석이 될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조천진. 조천 만세동산의 기념공원에는 순국선열 위령탑이 자리합니다. 위령탑 뒤에 위치한 사당에는 영령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세파에도 분연히 일어나 싸웠던 선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에 내 이름을 새기기보다 숙명이 된 시대 속에서 싸웠던 거룩함과 새로운 역사의 길. 고수선 애국지사는 그렇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계속 순환되고요. 우리는 그 순환되는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정숙, 그 다음에 고수선, 강평구 이 세 분들의 그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잔인했던 역사의 암흑기 속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저력도 이 독립의 역사에서 그것을 끌어내어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현재의 시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각자 대열에 섰던 이런 분들을 모델링화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분들의 정신을 전해줘야 된다. 한 시대를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꿈을 펼치기보다 좀 더 폭넓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 그리고 권리 어떤 불평등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바로 이 앞에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선생님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인 고수선 그리고 진안하고 격렬했던 제주 근현대사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했던 이들. 기억은 역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역사는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나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녕을 위해 삶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